1월 첫째 주입니다. 신축년 새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날 현장 행보로 어디를 택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맞춤 정책이 시작됐는데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면 먹거리나 생필품을 그냥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배고프고 끼니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사업을 내놨습니다. 광명과 성남, 평택 소재 푸드마켓에 먼저 문을 열었고 이곳에 가면 원하는 식료품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조건 없이 주는 이 실험적인 정책에 이번 한 주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6억이 넘는 임대주택을 19채나 보유하고 주택들 공시가격만 무려 148억 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네, 이재명 지사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실제 사례는 특혜라며 개선을 위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경기도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투기 행위에도 고삐를 바짝 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택지 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규정화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대신할 경기도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 기역기역 디귿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슬로건도 선보였는데요. Go Great 경기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공개하며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6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면 수당을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